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분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20년간 8배나 증가한 이유, 그리고 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또 자폐는 왜 생기는 건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이 드라마로 인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환우들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의사로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우리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우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또 모든 환우, 또 가족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기서 스펙트럼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스펙트럼의 뜻은 여러 파장의 빛이 합쳐져서 있는 상태에서 파장의 분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을 일반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다양한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의 분포도라고 합니다. 이 뜻을 자폐 스펙트럼에 적용한다면 자폐의 증상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폐의 증상을 보면 눈 맞춤을 하기가 어렵고 얼굴 표정이나 몸의 자세, 몸짓 등의 사용이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또 언어 발달이 늦거나 특정 언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감정적인 상호작용도 어렵습니다. 즉, 아동기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양호한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진단이 되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20년간 8배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요. 아동심리학 및 정신의학 퀴즈에 실린 내용입니다. 영국 연구진들은 1998년 영국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된 환자는 약 678만 명이었는데 20년 후인 2018년에는 약 959만 명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자, 숫자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도출한 발병률을 조사해 보니까 약 7.8배, 거의 8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병률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 연구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인식 변화로 인한 진단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국의 정책적 변화로 인식이 개선되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에 스웨덴 연구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폐증 어린이 중 약 80%가 유전적 원인 때문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환경적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의 스벤 산딘 박사는 앞으로 자폐증의 유전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임산부의 체중, 출산 방법, 영양소 섭취 등 모기 원인에 의한 자폐증 발생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2021년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정상적인 뇌 발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신경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신경단백질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연구로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국제 학술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보면 프탈레이터와 같은 환경 호르몬의 노출, 또 미세 플라스틱, 또 임산부의 비타민 D 부족, 또 고령의 부모, 또 뇌 속의 아연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도 자폐 증상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장내 세균총이 좋아지면서 자폐 증상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폐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환우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